안녕하십니까, 컴지입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볼까 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케이스는 앱코 V2000 베놈인데요. 측면에 수직으로 3슬롯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라이저 카드를 꽂을 수는 있지만 그래픽 카드가 2슬롯 또는 3슬롯 이상이면은 앞에 공간이 없어요. 이 슬롯을 사용해서는 사실상 라이저를 장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 그래픽 카드들이 최소 2슬롯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저 키트죠. 라이저 키트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라이저 키트가 또 장착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라이저 키트를 장착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뻘짓을 좀 해가지고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컴퓨터의 주인공은 구독자님이죠. 피고님인데, 피고님은 저한테 한 조립대행을 여러 번 맡기신 분이에요. 조립대행으로는 VIP입니다. DLX21도 있으시고, 리안리 에보도 있으시고요. 토크도 있으세요. 이번에는 토크 블랙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기존보다 한 10만원이 올라버렸어요. 그거는 좀 그렇다 해서 다른 거뭐 할거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보여준 케이스 중에 V3000 베놈이 있었어요. 마침 저한테 V2000 베놈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이 케이스를 주겠다 해서 이제 이 베놈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라이저 키트를 할 줄은 몰랐죠. 기존 펜은 제가 바꾸자고 그랬어요. 유니펜도 있다 보니까, 유니펜 또 지겹잖아요. NGST의 F140 RGB 펜 4개를 사용했습니다. 조립하는 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좀 여러 가지 난간이 있었죠. 그 난간들을 하나하나 다 헤쳐나가서 결국엔 완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뿌듯합니다. 디테일을 한번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라이저 키트가 장착이 돼 있죠. 라이저 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공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는 터프 RTX 4090이에요. 요거 있죠?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불나는 그 커넥터 있지 않습니까? 이 커넥터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수직으로 올라가서 전원선을 이 뒤로 뺐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LS720이에요. 기존에는 이게 이 옆에 있더라고요. 보드 에이펙스인데 튜닝램하고 간섭이 있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호스도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LS720이 재조립이라서 어떻게 처음에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는데, 이선 하나는 제가 없앨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선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 없앴습니다. 여기에 선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깔끔함의 차이가 꽤 나거든요. 노란색 슬리빙 케이블은 우리 주인님 취향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에 사용된 라이저 키트는 다크 플래시의 VBX 4.0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공용 라이저 키트가 아니에요. DLX21 말고는 호환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라이저 키트 화이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라이저 키트는 이제 어떻게 달았냐면, 이제 원래는 여기에 가로로 다 살이 있습니다. 이살 때문에 라이저 키트에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살을 다 일일이 잘라냈습니다, 제가. 손이 다치지 않도록 다 연마까지 다 했어요, 나름대로. 요거만 자른다고 달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걸려서 여기도 이제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했더니 이 뚜껑이 또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뚜껑도 좀 잘라서 붙이고. 좀 뻘짓 같긴 한데 나름 또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이렇게 라이저 키트를 장착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측면 선정리는 제가 뚜껑을 따진 않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란색 보이는 것도 약간 디테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여기도 다 노란색 보이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 케이스가 라이저 키트가 안 들어가는데 장착할 방법이 없나 고민하신 분들은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마크가 하나 있는데 마크도 띄어버렸어요. 영상으로는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실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간만에 만족스러운 또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